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큰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울부짖고 있고 오늘도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속히 주님 추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주의신앙 320차 오늘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되시며 임마니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귀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이 아버지 하나님 행전, 귀한 이 신앙운동이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며 더욱더 한국 교회가 복음 행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께서 오늘까지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들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어디에서 지금 현재 몸부림치고 멈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복음 행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 생각, 내 아버지 하나님 방법, 내 아버지 하나님 계산, 내 아버지 하나님 추측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 복음 행전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곳에 성령님 찾아가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행전 아버지 하나님 신앙운동 320회 이기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하늘 보좌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란 아버지 하나님 추억으로 남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잊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내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는 알고 왔을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때와 시간과 모든 것을 시와 분과 초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하여 주셨다오니 오늘 이곳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잊지 않는 귀한 시간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귀한 하늘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